안녕하세요. 건강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얼굴 대고 몸매 대교 애교 충만화 오감민 강사 이상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다 보니까요 제가 2월에 첫 주 달력을 딱 뜯는 그 순간에 제가 2월달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네 번이나 있대요. 그럼 뭐가 좋냐고요?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박수! 자 웃음소리 준비되셨나요? 준비! 그럼 이앗 하겠습니다. 준비! 이앗! 준비! 이앗!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월요일 공단 힐링TV 자 부자가 되시고 자 힐링이 되시는 순간 준비! 이야! 가겠습니다. 자 힐링을 하시려면요 온몸을 풀어드려야 된다고 하네요. 자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어깨 한번 쭉 떨고 자 다시 참고 자 위로 자 뒤로 다시 앞에 심호흡하면서 앞에 자 위로 옆에 다시 한번 자 내려오겠습니다. 하나 올리고 다시 한 번. 다시 올리고, 고개 한 번. 풀고, 내 몸을 안겠습니다. 자, 고개 돌리고. 자, 가슴 풀고. 다시 앞에 깎이 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한 손 쭉 자 밑으로 한번 할게요. 자 코끼리 코 쭉 반대 앞으로 쭉 당기고 천천히 자 풀고 다시 한번 내리고 후. 다시 올리고 자 뒤로 갈게요. 자 고개 젖혀주시고 자 손 펴서 앞으로 엄지쳐 다시 한번 뒤쳐 자 턱으로 가겠습니다. 위로 자, 심호흡. 아, 제가 왜 첫 곡을 꼭 안아줄래요? 이거를 선택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픈데, 야, 너 좀 괜찮니? 이러니까 속은 안 괜찮은데,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괜찮니, 괜찮니가 아니라, 한번 꾹. 이렇게 안아주면 그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온정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부정이잖아요. 정말 내 나이가 진짜로 먹는 건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선생님 저 나이가 먹어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것도 다 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귀에 들어오는 그 나쁜 말이 가벼워져서 날아간대요. 그 말이 딱 오면 무거워서 갑자기 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왜 그럴까 했더니 아, 저도 이제 조금 내년 새해에 까치까치 설날이 되다 보면은 제 마음도 어떤 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아마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네 인생은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산다고 뽐내지 말고 못 산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를 우리네 인생을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는 코로나도 2월달이면 백신이 들어와서 다 없어진다고 하죠.
툭툭 털자 허허허허 훨훨 털자 허허허허 탈탈 털자 허허허허 탁탁 털자 허허허허 자 허허는 왜일까요? 자 손을 많이 치면 뭐가 좋아져요? 우리 성창훈 총장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요? 박수를 많이 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입꼬리가 자 하트 한번 해보실까요? 자 V를 해서 이 다시 하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네 인생 자 가겠습니다. 소리는 크게 자 준비되셨나요? 에이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좋다 하나 둘 셋 좋다 하나 둘 셋 자 마음의 근심 툭툭 털어버릴게요. 툭툭 털자 허허허허 훌훌 털자 털어버리고요. 자 코로나도 툴툴 털어버리고요. 축축축 다 나가죠. 참 인생이라는 게 돈이 많다고 우쭐대지 말고 돈이 없다고 쭈글거리지 말고 자 공단 힐링TV 월요일날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